인천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 되는 전선과 통신선 정비에 나섭니다. 주요 정비 대상은 공중에 뒤엉킨 케이블과 여러 방향으로 설치된 인입선, 사용하지 않은 폐선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케이블입니다. 시는 지난해까지 1,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4,708개의 전주와 1,555km의 케이블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. 올해는 202억 원을 들여 18개의 전주, 11,678개 케이블, 280km를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. 이번 사업은 정주 여건 개선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